It's my mom will be my mom. This mom. This is my mom. Okay. 제 어머니 맞습니다. She grew me up, you know. It's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. The real 이곳에 새로운 엄마를 찾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. 그냥 제 뿌리를 찾고 싶어서 온 것뿐입니다. 혹시 부모님을 만나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? That's a very hard question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. Right now, I want to hug them. 지금은 만나면 우선 안아주고 싶고요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이런 아름다운 분이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 역할 중에 그것도 친부모님이 생각나는 역할을 또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. 이야, 오케이.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을 연기해주셨습니다. You know what happened when I was a kid? You know my mom. Yeah, my mom. Yes, sir, my mom. She's dead. They killed her in front of me. I was just a kid. It's not correct to lose mother at that age. You're so young. And the baby can grow up with his mom. I want to talk about it. I don't want to talk about it. I don't want to talk about it! For one day. 제가 어제 홈스테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. Yep. 하루뿐이었지만요. I had a very great experience. 네, 너무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태리에 계실 때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하셨었는지. I found just one song. 네, 노래를 한 곡을 찾았는데요. Sorry, sorry. 아리랑, 아리랑. Yeah. 아리랑. 아리랑입니다.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으신지. I try, but I have some problem with Korean language. 네, 제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우리 백진영 씨가 좀 도움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한번 아리랑을 같이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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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고개로 나. 지금으로선 75년 8월 29일생 그렇죠. 최윤구 네. 75년 당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충현 영화원에 맡겨졌고요. 또 기록에는 친권 포기, 가로 열고 장훈남 아버지 소개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또 제보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산가족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. 그렇죠. 저도 이산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저도 북에 여동생을 놓고 내려온 사람이거든요.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
이렇게 어렵게 오신 길에